팔아찌는 판에 슈발 황금알 처먹지 말라니까. 날등판이었잖아. 아 근데 어떤 새끼가 이거 황금알 줬냐. 그죠? 그냥 니가 못했는데 준이야 준이야. 내가 뭘 못했는데. 구레벨 잘 쟀잖아. P6으로 너였으면 그냥 디키나 눌렀을건데. 이진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나르 괜찮습니다. 예. 장인 진정해요. 이번판 1등시 10만. 싫어? 진현님 정령 사실인가요? 그 말이 몸을 맡겨? 스택틱 복원 방파 다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황소 베이스 빌드업 하다가 결투가 빌드업 하다가 5레벨에 특패 뜬다? 그러면 진짜 순방 확정이야. 그죠?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에반게 뭐 베인 2성이나 케인 2성에 스택틱 같은 거 쳐받고 싸우잖아. 아 뭔가 히바리가 힘이 좀 딸리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특패 1성에 들어갔다. 그냥 구레까지 쭉쭉이야. 정그른지 튜브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장인 예? 저도 1등시 10만 할게요. 앞으로 쏠까요? 유튜브로 할까요? 아이고 정그른지 튜브님 1등시 10만원 그 투네이션으로 쏴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뭐 번거로우시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예 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핑 이 새끼야. 그냥 어딜 그냥 입맛을 다셔. 슈발 황소 먹었는데 그죠? 썰없지 그냥 침 존나 그냥 팔블로브의 개처럼 침 존나 흘리고 있었지? 황소 심장 먹어가지고 솔직히 끄덕하시죠 그죠? 야 빡세네. 이 쌍꺼 넣었네 이제. 드르륵 스태틱 까비. 아니 차선아 양산형 덱을 한다니 무슨 소리니 그게. 일단은 뭐 한 판 정도 예 챙겨갈 수 있겠다. 이거는 돌려볼까? 애초에 그냥 다 빼고 돌리면 좀 뭔가 야무진 거 나올 것 같아. 선이 한 명보다는 응처가 맞겠어요. 아 오케이 베스트. 특혜 없는 게 좋아요. 황소를 100% 하나로 만들고. 너 스테릭이니? 사업세야. 좋됐다. 경주마 새끼들 다 특패 찾으러 간다. 나 이거 특패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속도 좀 느릴 수 있어. 아이 특패! 애니얼리 애니얼리 애니얼리. 아, 존나 운 없는데? 아씨 어떡하냐. 나 운이 좀 없어. 애니가 안 떴네. 이성 특별도 그렇고. 왔는가 부인수와. 아 운이 좀 딸려 확실히. 아 억울해. 좋댔지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차페 이 새끼야. 잠깐만 근데 아 이거 에바야 기상캐스 좋나 그건데. 야 이거 너 잠깐 나가있어라. 야 기캐가 아 이게 사실 기캐가 애매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애매한지. 뭐 5등급 나오면 그냥 먹어는 줄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보호막이어서 응처 이거 얘 쓰는게 무조건 맞겠다 그죠? 끄덕하시죠? 응급처치키트 잔나 보호막 14기 아 다 사기쳐. 애들은 저기 싹 다 피오라 애니 2성 뽑았는데 빠르지만 다 1성이야 씨발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풀테메니 5호잔데 이거 그냥 특패 이상 완성하는게 낫지 않을까. 5등급 5등급 다르다고? 아 근데 애매하네. 특패 먹자. 쇼진 아야 특패 먹자. 이거 특패! 오우씨 폐기로 먹었다 그죠?
존나 안 나오네 그냥. 그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지금 답 없다. 아니 5등급이면 잔나페어에 특패 페어잖아. 특패가 안 나오면 내 1등 못할 수도 있어. 확정적으로 특패 먹는 게 나아. 그죠? 5등급은 이제 만화일 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화 아니니까. 방파를 그냥 쓰자. 복원 없이 방파를 쓰고. 특패 루난 주슈 닥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그랬어. 거결의 각오를 쓰자고. 그냥 9레벨에 6강 쓰자. 이거 왜 저? 아 5등급이라서 개빡세네. 암라인 그냥 황소 올리고 그래 가자. 애니 이동만 붙으면 딱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그죠. 솔직히 황소 팀원 전체에도 다 조용하게 해줘야 돼. 8F 6황소 할 때. 와 소름 돋았다 그죠? 특패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진짜 좋댔어 그죠? 바닥에서 디 딸깍 딸깍 시발 왜 나만 특패 안 나와 존나 운없네 하면서 바로 그냥 거전 어정쩡하게 4등 아니면 뭐 순방 못하거나 그죠? 지금 나 혼자 불타고 있어. 야 고궁 미쳤다 폼. 제로즈의 손 씁시다. 주문 투척자 하나만 먹으면 깔끔한데 그냥 황소나 거죠. 까비 이거는 이쪽 쳤어야 되는데. 쌀엽제 너 뭐야? 그저 그냥 대깨 투패 그냥 대깨 투패 대깨 니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씨. 그러니까 니가 이성을 못 찍는 거 아니냐. 대깨 투패 대깨 니코 하니까 쳐 맞자 그냥. 야 찰나이는 에반데. 잠깐만 라이 두 개? 어 잠깐만 황소 카운터치는 라위 하면 안 되는데. 졌다 일단. 주투 올 황소 사기주 사이. 부품이 좀 나아 보이죠. 잔나 이상 없잖아 어차피 그죠. 니코가 진짜 애매한 포지션이야. 빼자. 어 가자. 이거 이즈 찬란히 뛰어야 되겠다. 8업체 라스트 밸류업이 쏘나 대신에 신드라. 아니 총검 특혜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요 스턴건 배치 잘하는데? 해도 안돼서 그렇지 뭐. 치감 제대로 들어왔어요. 애쉬랑 할 때 치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애쉬 좋아요. 투패 잡으러 왔다는 게 나온 투패는 다 잡는다는 말이었네요 장인. 나가 이 새끼. 오우
5원짜리만 이러면. 이 겹쳐놓는 게 좀 안 좋다고 하죠.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잔나 쓰겨가지고. 야, 우르고 특기용병 미스트춘 견제해야 돼. 견제 대상이까지. 아, 근데 사기차이 뜬 게 내가 1등을 못할 수도 있다네. 플레이드야, 그쵸? 미프 삼성. 할만할 것 같은데? 미삼이 되어라. 어쩔 수 없었다. 진짜 하기 싫었어. 네. 미포는 그냥 황소를 못 이겨. 정통 카운터잖아. 맞아. 밸류 높네. 방콕 좀 빡세네. 이번 라운드 지겠는데. 어떻게 지냐고 투패인데 그냥 출발. 기대했지. 전투구도 좋아서.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마. 마스코트 먹으면 또 찰진대, 그쵸? 피해. 그 침장을 줄 거라는 쓸데없는 기대 하지 마. 마코 먹고 싶었는데, 아, 까비. 어제 사실, 알리스타 먹고 이성 붙일까 했거든요. 바꿨어야 되는데, 그쵸? 파이크 궁 안 맞게 배치했습니다. 느려! CC기도 없는데, 그죠? 파이크 빼면.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사정상 한 거예요. 컷! 아, 까비. 한 킬 죽였어야 되는데. 찍! 그리고, 찍! 그리고, 까비. 피바만 몇 개야. 피바잡이야. 이 친구가 지하세계를 타고 왔지만 결국에 육황소를 완성한 특피한테는 안 됐다는 게 사실이죠. 오, 보고 쓰려고? 헤위. 아니, 니 거부터 좀 피하지 그랬어. 특피 안 맞는 거 너무 좋고요. 파이크 배치 이렇게 하면 피합니다. 가렌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데, 얘가, 필드에, 필드 스틱 같은 게 없잖아, 맞아. 광역 그, CC나 TV 있잖아. 죽자고. 깔끔하게? 예, 1등 했네요. 예, 미션 걸리니까. 8패 나쁘지 않잖아. 안정권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임정현님 또 10만원 파렵지 또 1등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미션 다 지켜주셔가지고. 아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좋아. 야, 이거 근데 황소 하나 육황소 씨발 너무 사기인데. 황소 나왔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에바야.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저는. 이진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장인 1등 CP 1당 3,000원씩 어떻습니까? 투패 금지. 투패 금지라뇨! 황소를 지금 먹었는데. 빡세네. 레이머스 붙어줬어야 되는데, 그죠? 2-1에 엎친 것도 레이머스 때문에 없었거든요. 바비. 확산 1등 포텐 충분히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야, 방마저 올라갔을 때 센 친구가 누가 있을까? 그렇지. 인데, 아쉽다, 그죠? 노렸는데.
이온 충격기 너무 좋지. 아, 포고네가 제일 좋아보여. 아 진짜 라비 빼이 새끼야. 아니 파렵질 안머스 지금. 아니 파렵지만 왜 카운터 쳐 라이로. 데미지 개 안 나오네. 이거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돈 없어요 그죠. 교장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진짜로 얘 캐리하고 교장하죠. 그냥 황소부대 덱이야. 황소부대 람머스를 넣으면 좋은 점이 그냥 람머스가 딱딱해지고 딜이 세지잖아. 나가라 그냥 씨. 다시 배워. 와. 황소 존나 많은데 그죠? 미포하고 앉았어. 잘못 배웠다 너. 큰일 났어. 미포는 강 나도 진짜 하면 어지간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왔나 로봇? 포교 소리를 들어라. 포교 소리. 야 이거 판정이 너무 구려 누누가. 야 이 새끼를 왜 남의 팀 힐 줘? 아 아니지. 아 사전으로 먹은 거구나. 나 깜짝 놀라서 소나 광선빔 나갔는데 갑자기 애쉬가 힐이 되는 거야. 버그 또 발견한 줄 파렵지가 그죠? 그 정도까진 아니네. 그 정도 막장은 아니네. 깔렌치고요. 남이 나눔의 미덕. 그러면 황소를 하나 버릴 수 있는데. 복서 총거 길투가 씁시다. 못 팔아. 닐라 템 주면 안 돼. 화력 지식 나눔의 미덕 화력법 좋았죠. 유망준 좀 별로인데. 야 응급 처치 키트로 갑자기 바뀌어라. 교환회장 이제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양심이 없었나. 야 근데 탱템 처리를 에코한테 해야 되나. 람머스 끝까지 써야 될 듯. 좀 길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저 특패 그냥 황소부대 먹으면 무조건 딜러를 특패로 써야돼? 조까 파렵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창의적으로 덱도 하나 만들어버리잖아 그죠? 어 휴탄 이건 결투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 이거 견제만. 어 나중 닐라에게 절대 템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천사 하나 쓰자. 대천사 이 친구 소나 얘가 힐러기 때문에. 삼결투 불편한 거 어쩔 수 없고. 시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거결을 누구 주냐. 닐라한테 템 주면 안 돼.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 파렵지. 닐라한테 템 주면 좋댑니다. 황소 빠져. 아 너무 사기다. 유사 슈웅 눈여가지고 적패 특패 안 써요. 안 쓰고 특패 제압하는 법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안 쓰고 특패 제압 제대로 갑니다. 아렵지야 절대 그 황소가 많은 판에 미포를 가선 안 된다니까. 어 왜 황소가 안 들어가? 누가? 버그 걸렸다. 이 새끼 지금 황소 부대거든. 버그 걸렸다. 근데 이성일 때 풀려가지고 이거 닐라한테 상징 주잖아? 버그 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자방체 알리스타 하면서 알았거든요. 버그 났어요. 버그 났어요. 이거 지금 상종 자가에 들어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성이 찍을 때도 유효하냐지. 해보자. 일부러 빠른 타이밍에 쳤습니다. 이성 찍을 때 보고 싶어가지고. 손이 안 써. 비행관성 이거는 좀 실험용으로 먼저 했어요. 제발 되나? 재밌겠다. 이제 내 돈 누를
어쩐지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 아 이게 또 꼬리가 났네. 그러면 얘도 황소를 만들어서 초고밸류 18황소덱 할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도 쓰던 버그예요. 아니 쓰던 건 아니고 적용이 되던 버그입니다. 초고밸류 18황소덱 할게요. 8엽지 비기, 8엽지의 비기 18황소덱 할게요. 애들 싹 다 황소로 만들어가지고 황소로 개조하자. 어 8엽지 또 소띠잖아. 거결은 별로더라고. 근데 갑자기 복원 박았는데 황소 빠지면 파렵지자 뒷목 잡는 거야. 그때는 갑자기 복원이나 대천사를 박았어. 갑자기 눈 5황소 되면 파렵 진짜 바로 그냥 쓰러져. 어 여기서부터 다시 찾고 일부러 한 템포 빠르게 쳐가지고 눈 이성 안 나온다 진짜로. 애니 줘야 됩니다. 절대로 망각해선 안 돼요. 오 만난 쌌네. 이거 너무 좋아. 얘 야 갑자기 이거 황소 빠지면 나 진짜 개빡치는데 그죠? 야 황소가 먹혔다 그죠? 그러면 또 버그 걸면 돼. 실험이나 하자고. 닐라가 이제 황소 분배를 안 한다 그죠? 하여튼 뭐 난 템 하나 더 썼으니까 박마저를 보시면 돼요. 맞지? 깎여서 그런 거지. 90 그죠? 두 배였던데. 90 잠깐만 적용이 안 된다.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지? 순진한 농촌 총각 파렵지를 가지고 논 것이야? 닐버러지야? 정령 그런 거야? 출산 나왔고요. 일부러 했어요. 안돼! 조용히 안돼. 좆됐다 이거 빨리 버리자. 육황소로 갈게요. 야 갑자기 황소 하나 내리니까 이렇게 약해져? 내가 스포드가? 닐라가 고장나는 버그구나. 그죠? 닐라가 고장나는 버그. 그지 닐라를 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 분노를 느끼게 돼. 이렇게 하면 돼. 닐라가 고장이 나는 버그네. 아 이제 알았어. 닐라가 병신이 됩니다였어. 이제 알았구만. 나가 이 새끼야. 나눔의 미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팔찌가 다 뺏어간 거. 힘 대 힘. 모델 팔아. 그냥 누누가 존나 센데 그죠? 얘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죠? 적용되네. 버그 걸렸네. 적용됩니다. 얘도 돼요. 적용돼. 거결에 이온이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죠? 적용되네. 박마저 90이나 올라갔네. 되네. 네. 됐다 안 됐다가 하나 봐. 어 맞지. 됐다 안 됐다가 하나 봐. 아 모대 궁 맞아서 되는 듯. 어 모대 궁 맞아서 깎였겠지. 그래 내 저번에 됐다니까 저거 깔끔하잖아. 믿고 보는 이진아님 슈퍼 채팅 12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장이 믿고 있었다고요. 모습에 반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진아님이 특패 쓰지 말라면 펄쩍 안 쓰는 거야. 펄쩍이가 특패 안 쓰고자 하면 안 쓰는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